예, 안녕하십니까. 김소련입니다. 예. 어머니들 그 석굴암, 불국사, 또 창경궁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그렇다면 이 석굴암, 불국사, 종묘, 창경궁 등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라는 점이겠지요. 예, 그중에서도 석굴암은 수학적 원리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삼각형, 정사각형, 또 직사각형들의 그 다각형의 원리와 또 그리고 황금비라는 그러한 비율에 의거해서 지어진 그런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것 외에도 뭐 종교적, 미학적 그런 이유로 굉장히 우리가 자랑해야 할 만한 그러한 문화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문화재 중에서 갇힌 것으로 알려진 그 얼굴 무늬 수막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이 얼굴 무늬 수막새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완전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시면은 보통 그, 이렇게 수막새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기와 지붕, 처마, 예, 그 마감하는 그런 그 암막쇠와 수막쇠가 있는데 이거는 수막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수막쇠는 그러니까 그 꽃무늬, 연꽃무늬 같은 그 꽃무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이것은 얼굴 무늬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 특이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온화한 미소 뭐 이런 것으로 그 예술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전해지는데 불행하게도 완전한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는 문화재를 우리가 복원하고자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 오늘 관심사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형태를 복원해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으냐 하면 지금 완전한 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가상자리 부분 보시면 요게 가장자리 그겠죠? 근데 원은 몇 개의 점으로 결정이 되나요? 한 개면 그 여러 개의 원을 그릴 수 있어요. 두 개도 그두 점을 지나는 원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근데 세 개면은 원이 한 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원에 있는 세 개의 점을 뽑아갖고, 그러면 그세 개, 그 점이 있는 원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것의 중심을 찾아야겠죠. 그럼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원에 있는 점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점이 주어졌을 때그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오늘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과제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이등변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요. 말 그대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것이 이등변삼각형이 되겠는데요. 여기 제가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등변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변과 지금 이변이 같은 그러한 이등변삼각형이거든요. 이등변삼각형에서 여기 변이 있죠. 요거의 중점을 잡아서 이 꼭지점하고 같이 기준으로 해서 접어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일치됨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접어서 생기는 두 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요. 이 삼각형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두 삼각형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합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고요.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은 그 삼각형의 세 변과 세 각이 모두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일부만 만족해도 우리가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할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알아보시면은요. 바로 요세 가지 조건만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도, 세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도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같아도 우리가 그 삼각형의 합동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까지 같을 때도 우리가 그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쉽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실판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변과 이변이 같다는 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요 여기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잡았을 때, 그래서 그 중점과 그 꼭지 요점을 꼭지점을 연결하였을 때, 그랬을 때 이 둘이 합동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런지 한번 볼까요? 어때요? 무슨 조건을 만족해서 이 둘이 합동일까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주장하려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여기서 각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데요. 보시면 이 삼각형의 이변과 이변이 같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에 의해서 보장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변의 중점에다가 연결했으므로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도 보장이 됐죠. 그 다음에 이 변이 공통이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무엇이 같을까요? 세 변에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떻다?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주위에서 보실 게 뭐냐 하면 요 각과 요 각이 그럼 서로 대응하는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각이 같겠죠. 근데 이 두 각의 합이 얼마입니까? 180도죠. 근데 둘이 같으니까 각각의 각도가 얼마가 될까요? 90도가 되겠죠. 우리 직각이라고 하죠. 그거 어떻게 표시하죠? 예,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중점을 연결해 주면 직각 삼각형으로 합동인 삼각형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런 성질 아시겠죠? 예.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점 세 개가 주어졌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고자 하는 건데, 일단 이런 성질들이 필요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시도를 할 거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선분 하나가 주어지고요, 선분 하나가 주어지고요, 그 선분에서 우리가 그 중점에서 수직선을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린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걸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됐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하나 잡고 그 양끝점에서 선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요. 오케이? 됐습니까? 또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생기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일단 이 두 삼각형을 보셨을 때, 자, 이변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요 각은 직각으로 같죠? 네. 그 다음에 이 변이 공통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합동이죠? 네. 예. 그래서 이변과 이변이 어떨까요? 같죠?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시면 그러면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이따 이용할 테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 하면, 이번에는, 자, 선을 하나 긋고요. 선분을 긋고, 그 다음에 각을 하나 이렇게 각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각이 같다는 건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둘이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90도 작게 그었으니까 만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삼각형은 또 어떤 삼각형이 될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때는 보조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보조선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 논증기하에서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이 보조선을 잘 긋는 것이 우리 논증기하에서 그 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아주 열쇠거든요. 근데 그 이 보조선 긋는 것은 수학적 직관에 의해서 그어야 되거든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적 직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보조선 긋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 딱 알아서 보조선 긋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어서 잘 안 되면 또 다른 것도 그어보다 보면은 이런 수학적 직관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 사고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논증기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사고력 기르는데. 지금 제가 그릴 그 보조선은 아주 간단한 보조선인데요. 이 꼭지점에서 이 선분으로의 수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은 그 선이 이 변과 직각으로 만나는 그런 선분을 긋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은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합동의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두 각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각과 이 각도 같겠죠? 네. 예, 그렇다면 이 변이 공통이고 양 끝각이 같죠? 네.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겠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이 변 하나 긋고 두 같은 각으로 이렇게 선을 올려서 만나는 점이 만나는 삼각형을 만들어 봤더니 어떻다? 그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두 각이 같은 삼각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졌죠. 네. 예,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무엇을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 중점을 잡아서 접어주면 생기는 두 삼각형이 어떻다? 합동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어떤 선분이 주어졌을 때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면 항상 그 양 끝점에서의 거리가 항상 어떻다?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이라고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준비 과정이 끝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과연 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것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 점에다가 이름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점을 0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좀 더 간단한 이름을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점을 A, B, C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봤을 때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상에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긋겠습니다. 그 수직 이등분선상에 있을 테니까 수직 이등분선상에 있겠죠. 그죠? 또 이 점과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는다면 마찬가지로 이 두 점으로 결정되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상에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직 이등분선상에 그어서, 자, 그렇다면 요 점이 되겠죠? 요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바로, 일단 이 점은 B와 C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같은 거리에 있겠죠. 또 A와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긴 찾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요 선분을 잡아서 요 점에서 요 선분으로 수직 선을 내렸을 때 과연 요 선이 이 두 선분을 이등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네. 예,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이것도 삼각형의 합동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그릴게요. 요런 보조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또 보조선 하나를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합동일까요? 예. 왜냐하면 일단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은 요 선분이 공통이죠. 네. 예, 요거를 직각으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요 점은 요 두 예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거는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지금 이 두 변에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직각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래서 요 변도 같게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요 변의 길이도 같게 된다. 결국은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각 삼각형이 됐죠, 지금? 네. 삼각형에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면 그 점은 한 점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점은 그 꼭지점의 그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 O라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 삼각형을 중심으로 요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이 삼각형이 그 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외접원의 외심을 구하는지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왜 외접원이 외심을 구했을 때 그 한 점에서 그 외심이 정해지는지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그 화면을 보면서 정리하고 한번 지나갈까요? 예. 폭넓게 사용되는 삼각형의 원리.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삼각형은 세 개의 점을 연결해 만들어지는 도형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말하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삼각형을 반으로 접었을 때 합동을 이룬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각형의 합동이란 길이가 같은 두 변이 만나는 점과 다른 변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이 둘이 완전히 포개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둘째,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셋째,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끝 각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도 공부해봤는데요. 외심이란 삼각형의 각 변을 수직 이등분한 선들의 교점을 말합니다. 이 외심은 삼각형의 세 변을 수직 이등분한 선들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삼각형의 세 개의 꼭지점을 지나는 외접원을 그릴 경우 그 교점은 삼각형과 원의 중심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예,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의 외심을 구한 이유가 아까 그 수막세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복원하는 법을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그러면 칠판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보시면은 그 수막세의 그 부분이 굉장히 작았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그 세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세 점이 상당히 가까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건 지금 제가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점으로부터 결정된 삼각형은요, 둔각 삼각형이 될 겁니다. 자, 둔각 삼각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90도보다 더 큰 각을 갖는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각이 다 90도보다 작은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냐면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마 그 얼굴무늬 수막세에서 얻는 삼각형은 이런 둔각 삼각형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둔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아까와 같은 과정을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걸 구한다면 수직 이등분선을 계속 그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긋고요. 제가 이게 수직 이등분선 같이 안 걷네요. 약간만 지울게요.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요 정도에서 긋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면 그러면 어디서 만나냐 하면은
둔각삼각형의 바깥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세 개의 그 점을 이루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수직이등분선상을 그려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수직이등분선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외심이 어디에 있음을 아실 수 있냐면 요 빗변 위에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을 그려보시면 이런 식의 원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 위에 있다라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원에서 지름, 이게 지름이라고 부르죠. 우리 원의 지름. 지름에서 그 원에 있는 다른 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그리시면은요, 항상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증명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조그만 점 세 개를 택해서 그것이 있는 원을 복원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삼각형의 외심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비단 그 우리가 수막세를 그 복원하는 것 외에도 어떤 것들에 이런 삼각형의 외심이 쓰일 수 있냐 하면은 어떤 이 세 개의 구에서요, 서로 이제 공동 투자해서 그 뭐 구민회관을 건립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공평성에 의해서 그 같은 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우리가 구민회관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로 그 구를 세 점으로 봤을 때 그 세 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에 바로 외심을 구해주면 그럼 바로 그것이 구민회관을 지을 위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세 개의 동이 이렇게 세 개의 동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예. 자, 요 세 동에서 같은 거리, 공평성을 하려면 놀이터 세우려고 하는데요. 세 동의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쓰는 그러한 놀이터를 우리가 꾸민다고 한다면 이 세 동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놀이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세 동에서 같은 거리다라고 하면 우리 삼각형 요 세 동으로 이루어지는 삼각형을 생각해야겠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 삼각형에 무엇을 구해주면 될까요? 외심을 구해주면 되겠죠. 바로 외심이 바로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고요.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요. 또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뭐 제가 잘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수직 이등분선을 우리가 그어주시면 바로 요 지점에다가 무엇을 건설하세요? 예. 놀이터를 여기다 만들면 요 동이나 요 동, 세 동에서 어떤 어린이들이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다 어떻겠어요? 예, 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이 응용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어머니들 뭐 저기 의문이나 질문 좀 없으세요? 여기까지 배우셨는데.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수막샘 부원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그림을 잘 그릴 자신은 없는데요. 제가 요 칠판에다가 아까 본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원의 그 일부가, 온전한 원의 일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이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됐나요?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굴 부분은 제가 그릴 자신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을 복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온전한 원이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온전한 원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 점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멀찍이 있는 것들을 택해주는 것이 우리가 그림 삼각형이 커지니까 그림 그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우리가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삼각형에 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변의 중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각변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등분선 그리고요. 또 여기서 수직이등분선 그려주고요. 제가 제대로 원을 그린 것 같지는 않네요. 왜냐면 제가 원래 그림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요,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올려주면은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는 거냐면 원의 그 외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원의 이 점을 중심으로 무엇을 그려주면 원을 그려주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걸 너무 크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을 그려주시면은요, 요 원이 포함되면서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제대로 제가 그렸다면 요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원래 이 원이 고 쪼개진 것을 포함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전한 원에서 세 점을 택해서 그 세 점으로 결정된 삼각형에 무엇을 구한 다음에 예, 외심을 구해서 그 외심과 그다음에 그 삼각형의 한 점으로 결정되는 그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무엇을 그려주면 원을 그려주면 그 원래의 그 수막쇠의 그 가장자리인 그 원이 복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되셨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삼각형의 외심은요, 사실은 그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기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그 외심 외에도 무엇이 있냐 하면은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해서 내심, 그 다음에 수심, 그 다음에 방심,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기하에서 이 부분이 그 논증기하, 즉 우리 중학생들은 논증기하를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면 이제 우리가 해석기하, 좌표를 갖고 우리가 이제 기하하는 그런 해석기하를 배우는데, 이 논증기하 부분은 굉장히 우리 그 중학생들의 사고력을 길러주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우리 뭐 삼각형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뭐 구한다거나 원에서의 우리 원주각 뭐 이용하고 보조선 그려서 하는 여러 가지가 이 기하에 지금 중학교 기하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수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목표 중에 하나인 그러한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 수학적 직관을 길러주는 아주 그 좋은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것을 재밌는 거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려면은 어머니들께서 이런 실생활에 그 관련된 것들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면 아이들이 좀 더 그 기하에 공포심을 덜고 아 기하도 참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뭐 조금 이해가 잘 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예, 그러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